코로나19가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은 약 8.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감소율을 전체 실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저소득층 실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층 실직자의 31%, 여성 실직자의 29%도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용접이나 음료수 등에 쓰이는 액화탄산가스의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도화학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18년 현대중공업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가격 수준을 서로 맞췄는데 이로 인해 평균 낙찰가는 45%나 올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자신들의 경쟁자인 충전소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 가격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합니다. 전국 상인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오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 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논의합니다. SBS 송욱입니다.